착고로 와티비오님께서 뇌성 마비 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티비오님께서 안녕하세요. 뇌피부와 오늘도 이어서 와티비오님께서 마스터 듀얼 도전 그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이어서와 TBO님께서 사용하신 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즈트론 1장 마그넷 워리어의 1장 SR 아쿠마그레 1장 마이크로 코더 1장 서이버스 싱크론 2장 정크앵커 1장 링크 인플라이어 1장 늑지의 마신왕 1장 디 리모콘 1장 하루오라라 2장 백업 세크레터리 2장 프레임 버팔로 1장 코드 제너레이터 1장 스노우맨 크리에이터 1장 세이버 샤크 1장 클라과 이반 1장 가제트 트레일러 1장 스노우더스트 드래곤 1장 사이버스 매지션 1장 죽은 자 의소생 1장 탐욕 위항아리 1장 사이바넷 유니버스 2장 사이바넷 리추얼 1장 사이바넷 옵타마이즈 1장 사이바넷 코덱 1장 사이바넷 백도어 1장 스플 코드 1장 메타라 마법 반사장 갑 1장 성스러운 방어 막과 우리임 1장 고철이어 수아비 1장 기적이 낙조 1장 스타더스트 리스파크 1장 리코디드 얼라이브 1장 사이버스 벚꽃 2장 깊은 무덤 1장 사이바넷 컨플릭트 2장 가디언 키메라 1장 스타더스트 드래곤 1장 파이어월 엑시즈 드래곤 1장 링크 스파이더 1장 프록시 드래곤 1장 코드 토커 1장 코드 토커 인버트 1장 트라이게이트 위저드 1장 트랜스 코드 토커 1장 슈팅 코드 토커 1장 디코드 토커 익스텐드 1장 파이어월 드래곤 1장 엑세스 코드 토커 1장 파이어월 드래곤 다크플루이드 1장 여기서 잠깐 링크 소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링크 소환이라 유희왕 브레인즈에서 싱크로 엑시즈 펜틸럼에 이어서 나오는 세운록의 소환 방식입니다. 링크 소환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링크 소환하기 위해서 링크 몬스터에 있는 링크 마크 센트 하면 됩니다. 애들어 파이어월 드래곤을 링크 소환하기 위해서 링크 마커 가사입니다. 몬스터 카드 4장으로 소재로 링크 소환해도 됩니다. 아니면 링크 3 트랜스코드 토커와 몬스터 카드 1장으로 링크 소환해도 됩니다. 여기서 잠깐 파이어월 드래곤의 몬스터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몬스터 2장 이상 이 카드 명의 1.2의 효과는 각각 1턴에 1턴밖에 사용할 수 없다. 1. 이 카드가 필드에 안면 표시 존재하는 한 번만 이 카드의 상호 링크 앞에 몬스터의 수까지 자신 또는 상대의 필드 묘지의 몬스터를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를 주인의 패로 되돌린다. 이 효과는 상대 턴에도 발동할 수 있다. 2. 이 카드의 링크 앞에 몬스터가 전투로 파괴되었을 경우 또는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패에서 사이버스족 몬스터 한 장을 특수 소환한다. 그리고 와티비오님께서 오늘도 그림의 주제는 마스터 듀얼 도전 동시에 지난번에 유희왕 아크5의 주인공의 유아 이어서 이번에 유희왕 브레인즈의 유사쿠 을 그립니다. 여기서 잠깐 와티비오님의 패를 보면 마그넷 워리어에서 이버스 싱크론 링크 인플라이어 하루오라라 죽은 자 이소세 계속해서 유희왕 브레인즈의 유사쿠 을 그립니다. 사진을 따라서 그립니다. 그리고 또 마스터 듀얼 도전합니다. 그리고 또 먼저 상대의 턴을 입니다. 상대는 어설트와 이반을 소환하고 턴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와티비오님의 턴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희왕 브레인즈의 유사쿠 을 그립니다. 사이바레 백도어 드로우 했습니다. 그리고 링크 인플라이어 뒷면 수비 표시로 센트하고 그리고 죽은 자 이소생화 사이바레 백도어 마스터 듀얼 플레이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사진을 따라서 그립니다. 센트하고 턴을 마쳤습니다. 다음 다시 상대의 턴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드로우하고 바로 해피의 깃털 발동했습니다. 해피의 깃털 효과로 와티비 마스터 듀얼 플레이합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립니다. TBO님께서 센트할 마법 카드인 죽은 자 이소생화 사이바레 백도어 파괴됩니다. 상대는 어설트와 이반으로 와티비오님의 링크 계속해서 마스터 듀얼 플레이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사진을 따라서 그립니다. 그 인플라이어 뒷면 수비 표시될 공격 그리고 동시에 상대는 마법카드 금지된 일적을 발동했습니다. 상대는 어설트와 유희왕 브레인즈가 빨리 조용되어서 아쉽습니다. 계속해서 그립니다. 이반으로 와티비오님의 링크 인플라이어 뒷면 수비 표시될 다음 다시 상대의 턴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드로우하고 바로 해피의 깃털 발동했습니다. 해피의 깃털 효과로 마스터 듀얼 플레이합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립니다. 와티비오님께서 센트할 마법 카드인 죽은 자 의소생화 사이바레 백도어 파괴됩니다. 다음 다시 상대의 턴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드로우하고 계속해서 마스터 듀얼 플레이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사진을 따라서 그립니다. 하고 바로 해피의 깃털 발동했습니다. 해피의 깃털 효과로 와티비오님께서 센트할 마법 카드인 죽은 자 의소생화 사이바레 백도어 파괴됩니다. 계속해서 마스터 듀얼 플레이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사진을 따라서 그립니다.
다음 다시 상대이던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드로우하고 바로 해피의 깃털 발동했습니다. 해피의 깃털 효과로 와TV5님께서 계속해서 마스터 듀얼 플레이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사진을 따라서 그립니다. 그래서 센트 할 마법 카드인 상대의 턴 다시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마법카드를 센트하고 턴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마스터 듀얼 플레이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사진을 따라서 그립니다. 다시 와티비오님의 턴을 입니다. 백업 세크레터리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백업 세크레터리 특수 소환하고 마그넷 워리어의 일반 소환하고 그리고 마스터 듀얼 플레이합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립니다. 그리고 바로 비코드 토코 익스텐드와 백업 세크레터리 그리고 마그넷 워리어의로 상대를 공격. 그리고 와티비오님께서 턴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마스터 듀얼 플레이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사진을 따라서 그립니다. 다시 와티비오님의 턴을 입니다. 백업 세크레터리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백업 세크레터리 특수 소환하고 그리고 다시 와티비오님께서 턴을 시작했습니다. 메타라. 계속해서 마스터 듀얼 플레이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사진을 따라서 색칠을 하겠습니다. 메타라 마법 반사 장갑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서이버스 싱크론 소환하고 백업 세크레터리와 마그넷 워리어 그리고 서이버스 싱크론으로 싱크로 소환한다. 싱크로 소환 스타더스트 드래곤. 이때 상대는 합정 카드 발동 신의 심판 그리고 스타더스트 드래곤 파괴하고 그리고 또 바로 디코드 토코 익스텐드로 상대의 공격 그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진을 따라서 색칠을 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스터 듀얼 플레이 합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여기서 마스터 듀얼 플레이 마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